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부인수 탑5, 더불어 조선왕의 자녀의 수 탑5도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먼저 조선왕 부인수 탑5입니다. 5위 세종, 숙종, 영족, 세종, 왕비 1명, 후궁 5명, 숙종, 왕비 3명, 후궁 3명, 영족, 왕비 2명, 후궁 4명. 4위 고종, 왕비 1명, 후궁 6명. 공동 3위 정종, 선조, 철종, 정종, 왕비 1명, 후궁 7명, 선조, 왕비 2명, 후궁 6명, 철종, 왕비 1명, 후궁 7명. 2위 중종, 왕비 3명, 후궁 7명. 공동 1위 태종, 성종, 태종, 왕비 1명, 후궁 11명, 선종, 왕비 2명, 후궁 10명. 다음은 조선왕의 자녀수 탑5입니다. 5위 중종, 왕비 자녀 7명, 후궁 자녀 13명, 총 20명의 자녀. 4위 정종, 후궁 자녀 23명. 3위 선조, 왕비 자녀 2명, 후궁 자녀 23명으로 총 25명의 자녀. 2위 성종, 왕비 자녀 2명, 후궁 자녀 26명으로 총 28명의 자녀. 1위 태종, 왕비 자녀 8명, 후궁 자녀 21명으로 총 29명의 자녀. 가장 많은 아들을 둔 왕은 세종으로 18명의 아들. 가장 많은 딸을 둔 왕은 성종으로 12명의 딸.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왕비는 세종비 소현황후 심씨로 팔남이녀로 10명. 가장 많은 자녀를 둔 후궁으로 성종의 후궁 숙예홍씨 7남3녀로 10명. 오늘은 조선시대 왕의 부인수 그리고 자녀의 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주제라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네요. 왕들이 뭐 국사도 봐야 되고 뭐 또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았던 것 같네요. 오늘은 조선시대 왕의 부인수, 자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